In charge of hosting the opening ceremony today, it is a great honor to see you.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량대첩 축제를 주최해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시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2년 만에 오랜만에 다시 열린 축제인 만큼 아마 여러분께서도 즐기실 마음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개막식 진행에 앞서서 개막식을 위해 찾아주신 몇몇 귀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인수 진도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덕수인 씨 후손 대표 이종학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천강 주광주 중부총영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정우 해양경찰청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영화 명량의 영화감독님이시죠? 김한민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페스티벌 will be held for the 3 days from today to October 2nd. In Jindo-gun Nokjin Tourist Area and Haenam-gun Usuyeong Tourist Area, under the theme of Udolmok, Uldolmok Festa, Embracing the Light of Myeongnyang. Atmos. 함께 나누면서 축제의 개막을 힘차게 알려보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누군가 출정 명령을 내려주셔야 하는데요. 원래 출정 명령은 400여 년 전 누가 으로 하면서 형식을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의 승리의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그 불굴의 정신과 양무호남 심유국가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화합과 평화 그리고 승리로 나아가는 출정의 마음으로 출정하라를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울뚝몰 페스타로 출정하라 하면은 여러분도 출정하라!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출정하라. 그렇게 하시겠죠? 네, 2022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이란 영화를 사실은 명량도 부제가 있었어요. 회오리 바다라는. 근데 그 회오리 바다의 부제를 쓰지 못했습니다. 네. 숨에 조선을 점령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살 것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모두 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1597년 9월 16일 아침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한 13척의 판옥선들은 새벽녘 벌써 울돌목 내해에 자리를 잡습니다. 저 멀리 선봉에선 130척의 외 군사들. 자, 드디어 결전.